최근 중국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폭우와 강풍 등 잇따른 자연재해, 에너지 위기로 인한 전력난까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권 탄압 문제와 중국의 공격적인 전랑 외교에 맞대응하는 5아이즈의 견제,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군사적으로 번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들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마냥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인구수 14억의 거대 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 경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펼쳐짐에 따라 최대 전략 동맹국인 미국과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진행 중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우리나라를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인구수 약 14억의 인도인데요. 중국 바로 다음으로 인구수가 많은 인도는 최근까지도 중국과 심한 국경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갈등이 경제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중국산 퇴출 운동을 벌인 인도가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방역 제품을 시작으로 전자제품, 위생용품, 화학제품 등 여러 분야에서 러브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발리우드 등 현지 대중문화가 강하게 자리잡아 한류 불모지로 불리던 인도에서 BTS를 시작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 걷잡을 수 없는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2021년 10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인도 판매량 1위를 차지하는 쾌재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규모 자동차 시장으로 반도체에 이어 자동차가 수출 2위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유명 자동차 회사인 GM과 포드도 철수한 인도의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는 맞춤 전략과 가성비, 적극적인 신기술 적용 등으로 지속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인도에 사는 현지인은 인터뷰를 통해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 도로의 60% 정도가 현대와 기아자동차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1인 피자 브랜드인 고피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 않지만 인도에서는 하루 300판이 넘는 판매량을 보일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도 하며 초코파이와 컵라면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불편한 국제정세와 기업 규제 등 오히려 폐쇄적인 정책으로 퇴보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인도는 지금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의 나라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구글을 비롯한 세계 여러 기업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반중 감정은 30에서 50%대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모 경제 매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반중 감정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인도라는 새로운 경제협력 국가가 개척되면서 국제정세 흐름을 보면 중국은 완전히 고립됐다. 이제 수출 경제에 신경 안 쓰고 더욱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투브였습니다.